그룹 엠플라이 US이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4 축하 무대에 오르기 직전 사전 공지도 없이 취소당했습니다. 어제 열린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그룹 제로베이스원과 엠믹스는 축하 무대에 올랐지만 유해승은 사전 공지 없이 대기실에서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요. 유해승은 이후 팬 소통 라이브 방송에서 내 순서가 건너뛰었다고 듣고 급하게 퇴근했다라며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유해승은 지난 5월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 OST 그랬나봐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서울 드라마 어워즈 측에선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